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북한 손소독제가 눈에 띄는데요. 국내 민간단체가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손소독제 1억 원어치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어제 대북 지원을 신청한 민간단체 한 곳의 물품 반출을 지난달 31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되는 물품은 1억 원 상당의 손소독제로 재원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단체 명의나 반출 경로, 시기에 대해 비공개를 원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 외에도 대북 지원을 준비 중인 민간단체가 더 있지만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교민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 1일 임시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이탈리아 교민 300여 명이 강원도 평창에 있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타국에서 생활하다 들어온 터라 음식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짜장면이나 족발 같은 배달 음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 합동지원단은 배달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가 방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흡연 문제인데요. 담배를 사겠다며 방을 무단으로 이탈해서 건물 지하에 있는 편의점을 찾아간 교민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정된 격리 장소를 고의로 이탈했으므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고발 등의 조치를 할지 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세대별로 많이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30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트위터에 올린 김치국 맛이다라는 게시물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제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치국 맛이다라는 한국어 글귀가 적힌 사진을 리트윗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적은 글에서 한국어로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관용어가 영어로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 안에서 잠정 타결 가능성을 거론하는 걸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지난달 31일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아직 최종 타결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40대는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컴퓨터용 카메라인 웹캠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지마켓과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0% 이상 많이 팔렸고 한 가전 판매점에서도 같은 기간 웹캠 매출이 300% 늘었습니다. 재택근무와 대학 온라인 개강으로 웹캠 판매가 늘었는데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웹캠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증하는 수요에도 물량을 늘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웹캠 대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같은 가전제품 구매 수요도 늘어날 조짐이 보이자 신학기 가전행사를 미루고 있던 유통업계는 뒤늦게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뉴스였습니다.